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연입니다. 오늘의 책은 류 웨이위의 나를 바꾸는 하버드 성공 수업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엄청난 공부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할까요? 오늘의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버드에서 강조하는 성공을 위한 자기관리법, 류 웨이위의 나를 바꾸는 하버드 성공 수업을 들려드립니다. 하버드는 지금까지 모두 8명의 미국 대통령과 40명의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30명의 퓰리처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하버드에서 강조하는 자기관리 수업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하버드는 공부 강도가 무척 세다. 과제를 수행하려면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마치 지옥에 있는 듯한 기분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이를 극복하는 것 자체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하버드생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지배하며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끄는 자기관리는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학습과 지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버드 교수들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이 자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근면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애쓴다. 학습 분위기와 연구 과제를 관리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단 그것이 가능해지면 막중한 학습량을 이겨내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힘을 발휘하게 된다. 자기관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강요가 아니다. 자기 감정을 자제하고 제어하려는 개념일 뿐이다. 자기에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변화시켜 보자.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자기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마라. 일부러 소문낼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지금 노력하고 있음을 주위에 알려도 좋다. 그들의 시선이나 지적도 지렛대로 쓸수 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기, 다양한 규칙 준수하기, 제시간에 학습 계획 완성하기 등 매일 하는 일부터 통제와 절제를 시작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하버드 역대 학장들이 학생들의 의지력을 강화시키고 자기 구속과 자기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조앤 케이 롤링은 2008년 하버드 졸업식 축사에서 제가 여러분 나이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가난이 아닌 실패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버드를 졸업한다는 사실은 실패에 익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실패가 두려워서 성공을 갈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세기의 작가도 실패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고백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삶은 다사다난한 하루하루로 채워져 있음을 알수 있다. 행복하고 기쁜 순간도 있지만 원하는 대로 살수 없다는 위협을 받은 적이 더 많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추진할 때 불안한 감정이 지배적이다. 가벼운 걱정부터 심각한 우려까지 심리적으로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앞을 보지 못하고 발밑만 보고 쫓아간다. 그러니 미래를 위해서 두려움을 잊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인생을 탐구해보겠다는 정신으로 걸음을 멈추지 마라. 잠재의식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그는 정신을 빙산에 비유해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수면 위로 부유한 빙산의 일각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이성에 의한 판단이다.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은 잠재의식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언행은 극히 일부분만이 의식에 의해 제어되고 나머지는 모두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봤다. 그러므로 거대한 잠재적 능력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이자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10분의 1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버려두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자기 내면에 숨은 거대한 잠재 능력을 찾아라. 화분에 물을 주듯 자신에게 격려를 해주자. 잠재 능력이 싹을 틔울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가능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벗겨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에게 도전 기회를 줘라. 실현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먼저 설정해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이 입력되면 체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다음으로 방해 요소와 유혹을 이기고 계획대로 진행하려는 집념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생각과 몸을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강한 통제력도 필요하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들이 심사숙고한 뒤 제때 과감히 행동하는 주체적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정신훈련도 멈추지 않는다. 하버드에서도 깊이 사고하되 결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즉각 행동에 옮기라고 강조한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시간은 간다. 어떤 일을 하기로 했다면 자신을 믿어라.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라는 각오를 다져라. 자신에게 가능성을 부여할 때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의지력이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행동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힘이다. 미국의 32번째 대통령을 지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끝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버드 재학 시절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했다. 게다가 하버드 학보사인 더 하버드 크림슨의 편집장까지 역임했다. 하버드에서 수학한 헬런 켈러 역시 강한 의지력의 소유자였다. 장애가 있었지만 슬픔에 빠지지 않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를 졸업한 뒤 유명 작가 겸 연설가가 됐다. 눈부신 성과를 거둔 사람들은 목표가 명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 하버드생들이 신뢰를 얻은 비결도 의지가 강하다는 데 있다. 세계 인류대학에 입학해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사회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 하버드 입학사정관인 블라이스는 우리는 이수한 과목, 수상이력, 교사의 평가뿐만 아니라 학생이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에 관심을 둡니다. 지원서에 적힌 단어나 문장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충칭에 사는 한 여학생이 마작을 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대학 지원서에 적었는데 하버드는 마작을 통해 발견한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 여학생을 합격시켰다. 흥미와 재미로 마작을 하면서도 단순한 오락으로 즐기지 않고 그 안에서 확실한 자기 주관과 생각을 끌어낸 데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위대함은 늘 일상의 사소함에서 시작된다. 일상의 단순한 일을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라. 작은 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일, 귀찮아 미루어두었던 일에서 성공이 싹틀 수 있다. 실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사회에는 절대적인 공평도 절대적인 불공평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공평해 보일 수도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다. 자신이 가진 불공평한 조건은 매우 커 보인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조건은 매우 대단해 보여 그 불공평의 근원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쏟아낸다. 하지만 공평이냐 불공평이냐를 따지지 말고 불공평한 일에 대해서 인내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하버드에는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이 해마다 입학한다.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현실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만 나중에 보면 오히려 특권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학생이 위대한 성과를 거둔다. 하버드에는 불공평을 감수하고 자기 본분을 지키자라는 글귀가 있다. 불공평한 상황이 오더라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문장이다.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불공평을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고 그에 맞서 싸울 만한 자신만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신이 미흡하고 더 쇄신해야 할 부분을 찾아 자신을 다져라. 그것이 불공평에 항의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공평한 위치로 진입하는 길이다. 미래의 성공을 보장받고 싶다면 하루, 한 달, 1년, 5년, 혹은 10년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관리하자. 시간과 생활의 컨트롤 법칙에 저자 앨런 라킨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일 아침 하루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평소 아무런 계획 없이 코앞에 닥칠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혼란을 겪는다 라고 말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투자해야만 높고 웅장한 성을 쌓을 수 있다는 진리와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하루하루 뒤로 미루면 안 된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계획대로 하려는 생각도 버려라. 첫 단계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 하버드 신입생은 시간 활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배운다. 자기의 학습 계획에 맞게 시간을 분배하는 법과 자기 학습 리듬을 파악하는 법을 단련해 자신이 수행할 과제나 공부에 최대의 효과가 발휘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자기에게 산적해 있는 일 중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일의 중요도를 매겨보자. 순위를 매기듯 중요도가 높은 것을 1번에 배치하고 차례대로 적어나가면 된다. 반드시 새겨야 할 사항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어디에 가장 많은 공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질구레한 일에 빠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정말 최선일까? 라고 물어보자. 시간 사용에 대한 자기 반성이 동반되면 알찬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단기에 큰 성과를 발휘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큰 수확을 얻는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하기 싫은 일이 분명 있을 테고 게을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단지 그들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그런 나태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나태해지는 순간을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순간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책 듣는 10분 여기까지입니다.